가로수에 성탄의 의미가 담긴 손뜨개 옷을 입히는 트리니팅 사역이 올해도 진행됩니다. 올해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도 거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종로호가 주변 가로수를 중심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 기쁨을 시민들과 나누고 진정한 성탄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트리니팅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상업적이고 축제하고 즐겁고 노는 이런 날로 바뀌어가는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의 본래적 의미,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화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나갈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트리니팅입니다. 2024 종로오가다 서울 트리니팅에는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주 동안 뜨개질 작품을 제작하며 오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종로 5가역 인근 나무 60그루에 새 옷을 입힐 예정입니다. 또 11월 28일에는 캐롤 음악회와 북토크도 마련됩니다. 홍보도 잘 돼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끝까지 잘해서 이제 저기 대학로까지 쭉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올해는 트리니팅을 전국 교회들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그 첫 사례로 서울 용산 영주교회와 제주 성안교회 두 곳이 동참했습니다. 제주도 안에도 좀 소문난 크리스마스 행사가 좀 돼서 사람들도 많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접하고 그리고 여기 그 니팅도 이제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연합하는 마음으로 더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또 거리에서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